어쨌든 감사하고요. 영님 그래서 아 이제 굳이 올려놓고 뭐 감이 떨어져서 오랜만에 그려서 창피하다고 올리고 그러지 마요. 다른 사람 어떡하라고. 나도 어떡하라고. 그래서 일부러 어거지로 잡아내고 이렇게 하잖아. 자, 연기 차원에서 정말로 잠깐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이 좀 커요. 그래서 조금 얼굴을 조금만 좀 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크기를 조금 줄였다라는 전제 하에서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얼굴이 좀 작고 이렇게 승모근을 좀 이렇게 살려주면 좀더더 튼실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머리, 뭐 머리카락은 당연히 좀더더 위에 조금 더더 붙겠지만, 그래서 몸을 좀더 살리려면 오히려 얼굴을 더 줄여주는 게 상대적으로 더 좋죠, 그죠? 삼각근은 어디 딴 데로 갔어? 2두에 2두에 있으면 안 되고요. 요 뒤에 요 3두하고 요 2두 사이에 있죠. 이렇게 그 삼각근은 말 그대로 지 근육이 세 개로 되어 있고요. 2두는 두 개로 되어 있고 뒤에 3두는 또세 개로 되어 있고 그래요. 이제 대흉근으로 이게 이제 딸려오죠. 이렇게. 근데 이제 팔이 좀 짧아 보이는데 안 짧아 보이려면 천산 이렇게 앞으로 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좀더 길게 좀더더 내려서 주두를 조금 더 내려서 요 아래 이제 굵은 척축수근 굵은 쪽 그다음에 이제 척골 두이 부분 그 이렇게 좀 어쨌든 근육을 그리다 보면 자꾸 좀 짧아지니까 오히려 그럴 때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내놓고 하면 안 짧아지죠. 또 그게 또 그렇잖아요. 반듯하게 내려놓는 것보다는 좀 앞으로 팔을 내미는 게좀 힘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내밀어서 끌어낸 다음에 근데 이제 연기가 뭐가 더 좋냐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놓잖아요. 힘이 들어간다기보다 그냥 폼 잡고 있는 거야. 폼 잡고. 그래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우리 시각 미디어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작은 부분을 잘 원래 그 제품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다 비슷한데 진짜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보면 아주 미세한 그 박음질이라든지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겉보기는 잘 모르는데 미세한 부분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빨아보면 알잖아. 빨아보면 다음에 입기가 좀안 좋은 옷하고 10년을 입어도 괜찮은 거하고 역시 재질이 다르듯이 그 섬세한 부분의 차이가 있어요. 언뜻 보면 그 고수와 그냥 잘 그린 학생과 별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고수들이 하면 이 포스 어디인가 힘이 딱 들어갔을 때에 그런 포인트를 잡아준다거나 그죠? 보이죠? 내가 지금 점 찍은데 늘어지는 거하고 힘이 들어간 거하고 아마 이따 나중에 또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굳이 팩폭을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손이 반듯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더 글쎄요. 여기서는 정면이라서 꺾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꺾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앞쪽으로 나오면서도 꺾어 들어가야 되니까 참 대생이 어렵긴 한데 어쨌든 좀 이렇게 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약간 힘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받쳐서 허리도 좀 약간 좀 짧은 경향이 있네요. 여기 외복사근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전상 장골극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아래쪽에 좀 내려와야 될것 같고요. 다리도 좀 짧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 있게 이제 서 있으려면
이렇게 뻗어야죠. 그 반대편 에 있는 발을 무게를 지탱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예요. 저 아래까지 있다면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아마 이쪽 발은 이렇게 들었다면 아마 어떤 선반 위에 발을 올려놓거나 뭐 그러고 있었어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펴졌을 때 동작이 좀 어색해지거든요. 근데 한번 힘을 줘보세요. 줘보면 꺾일걸요. 손목이 아마 이렇게 힘을 주면 무지하게 여기 짧아지지 않으면 이 거리가 안 나오는. 왜냐면 어깨가 여기 있어서 그죠? 삼각근이 거기 있어서 길이상으로 본다고 하면 주두가 이 정도밖에 안올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길게 못올것 같은데요. 이 길이가 그래서 훨씬 더 두툼하게 그렇게 해야 이렇게 원근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려져야 그래야 거리가 단축이 될것 같거든요. 이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힘을 주면 꺾이거든요. 그래서 손이나 근육들이 포스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비교가 되시나요? 그래서 포스 드로잉은 말 그대로 힘을 그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뭐 표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그리고 당연히 원근을 그죠? 이렇게 앞으로 좀 약간 나오게 한다거나 여기서는 뭐 확실하게 더훅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또 막상 그려보면 또 많은 부분들이 또 보이시죠? 바로 그런 거죠. 이두 번째 거는 뭐 그거에 근거해서 얘기하자면 뭐 마찬가지죠. 여기 위에 이제 요 상완이 짧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그 주두 팔 뒤꿈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척골이 이렇게 내려오고 하려면 여기가 이제 짧으니까 상완이 짧으니까 여기는 지금 상당히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그리지 않으면 이상해요. 짧아 보인다고.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되죠. 갑자기 꺾어서 안으로 넣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가 이제 좀더더 커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럴 때 이제 이 손목에서 또 다시 이제 그좀더더 크게 하면서 힘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근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야 되는 형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상완이 짧아지고 손이 작아져요. 근데 이런 것은 영님이 못 그려서가 아니라 그림을 근육을 공부하려고 목표가 근육을 공부하려다 보니 근육에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비율이나 원근이나 그런 거를 다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못 그린 게 아니고 잘 그렸어요. 근데 이제 뭐 누구나 다뭐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좀 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연습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피아노 치는 사람도 의식을 해가면서 한음 한음을 계명을 막 떠올려가면서 치는 게 아니라 워낙 연습을 많이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느낌만 가지고 그냥 손가락이 알아서 치는 거지. 머릿속에서 아, 다음에는 아, 뭐 소를 쳐야지. 그다음에는 또뭐 도를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연주를 해? 그 빠른 연주 같은 거를 그냥 몸이 기억해서 그냥 연주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평생 그림을 그리다 보니 내가 뭐 이런 거뭐딱 보자마자 뭐 이걸 외워서 막 분석해서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거뭐그 따져가면서 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주시면 선뜻 봤을 때 여기가 좀 그런 거 같으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여기서도 이제 이 포스를 좀 느껴서 운동감을, 운동감이 여기서는 운동감을 가지고 간다라면 손을 직선으로 주기보다는 아마 이 손목을, 손목을 좀 꺾어서, 좀 이렇게 공을 안쪽으로 좀 이렇게 감아서 가면 훨씬 더 앞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예, 그런 거죠. 이만큼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손에 힘을 줘서 가지고 앞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여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감에서 연기가 좋은 연기는 아니죠. 근데 실제 이제 사진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연속 동작으로 사진을 캡처를 받았으니 당연히 그런데 그림에서는 이런데도요. 이런데도 볼륨감이 흉부에 좀 적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내 그림으로 그려 이제 만들어 와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예,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옷 같은 경우도 뭐 혹시 날린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날려야 될 거고요. 바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면 뒤쪽으로 날리겠죠. 앞쪽으로 가니까 예, 당연히 그 바람도 포스잖아요. 그것도 힘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죠. 힘이 어디 들어갔느냐에 대한 거예요. 예. 이럴 때 종아리에 힘을 준다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팔도 이건 뭐 약간 바깥쪽으로 꺾어서 뭐 오거나 뭐 그거는 뭐 하기 달린 거니까 어깨를 빼든지 아니면 어깨를 뭐 뒤쪽으로 그 뒤따라 오든지 뭐 어떻게든 좀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 뭐 사진 보고 잘 그린 거 가지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사진을 카피하는 차원보다는 연기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예요.